홍성국의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네, 지난 11월을 고비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 금리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 5%대로 봤는데 지금은 4.6 더 내려가고 있고요. 미국 성장률도 거의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내려갈 거다. 과거 대비 1.8 정도면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 정도로 내려갈 거고 실업률도 4%면 안정될 거다. 자, 미국이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금리로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의 앞서 말씀드린 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고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10년물을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이 5%,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4%를 깰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빨간색은 한국인데요. 4.4에서 3.4까지 1%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아할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물가 상승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았습니다. 말은 시장 중심으로 간다고 했지만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해서 물을 관리하고 배추를 관리하는 사무관을 들고 또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가서 금리 낮추라고서 억압적으로 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은행권 금리 제1금융권이고요.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보험, 캐피탈, 카드 이런 데들 금리는 전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정부가 그동안에 밀어뒀던 게 있는 거죠. 부동산 PF 134조, 한전가스 누적적자형 57, 방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원리금 만기 상환 76조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270조가 우리 금융시장을 서민과 밀접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금리 차이에 있어서 담보가 있고 경제력이 좋으신 분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제2금융권이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서민들의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겁니다. 올해 예산이 지연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민생 부분이고요. 바로 민주당에서 민생 부분을 챙기는 이유가 숫자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PF 문제는 민간이 정리하자고 하고 정부가 천천히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총선용으로 미루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현실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요. 똑같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빨간색인데요. 청년층 일자리는 계속 1년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제조업,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자리가 한국이 뭐 좋다, 나쁘다 하지만은 일자리의 질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일자리 늘어난 것보다 고령자 60세 이상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가 30만 개인데 고령자 일자리는 35만 개가 늘은 거죠. 그러면 젊은 층 일자리는 5만 개가 줄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 고용률이 46.8. 좀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이 OECD 최하라고 가장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70세 이상 고용률이 31%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고령자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오늘 경로당에서 급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경제 상황과 연결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월요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세계 2위로 좋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지표를 갖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는요, 우리나라 물가, 미국 물가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뭐 갖고 했냐면은, 근원 물가, 인프레가 확산 정도, 성장률, 고용, 주가, 뭐 이런 거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뭐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인프레가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프레가, 물가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리한 거고, 우리나라는 딴 나라와 다르게 주거비, 교육비, 뭐 이런 근원 물가 이외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정부가 힘으로 눌러놓은 이런 물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용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고용이 좋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100%가 고령자 일자리 늘어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요. 건전 재정 정책을 잘해갖고서 우리가 한국이 2위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항목에 재정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GDP 대비 공공순부채.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이 안 늘었으니까 작년에 좋은 성과를 받았을 거고요. 작년에는 21위였어요. 이게 베이스 이펙트라는 게 있죠. 한 해 나쁘면 그 다음에 성장률이 좋아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이나 우리 경제 경제 라인에서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숫자와 사회 변화를 민주당이 따라가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우리 홍성교 의원은 우리 경제 브리핑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고 격조 있는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인들께서 조금 더 많이 좀 다뤄주시면 홍성국의 경제 브리핑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